TMI 토크쇼. TMI 토크쇼. 안녕하세요. 저희는 TMI 토크쇼의 이은지, 이태연입니다. 안녕. 네, TMI 토크쇼 2화 바로 노래인데요. 노래? 네, 오늘 노래에 관해 우리 은지 씨랑 한번 맛깔나게 떠들어 볼 건데요. 가보자고. 저는 요즘 그게 좋더라고요. MC몽 서인영의 버블러브. 버블러브요? 네. 한 소절 불러드릴까요? 네, 불러주세요. 널 사랑해 너보다 값진 건 없어. 널 사랑해 세상. 안돼. 그럼 은지는 뭐가 제일 좋아? 나는 혹시 나상현 씨 밴드라고 아시나요? 아시나요? 저는 들어는 봤습니다. 나상현 씨 밴드의 네네라고. 모르게 숨겨온 그 마음을 이제는 다 말할게. 뭐 여기까지? 오. 나보다 잘 부르네. 비슷한 걸로? 맞아. 인스타 보니까 나상현 씨 밴드 공연 되게 좋아하고 많이 네. 보러 가더만. 얼마 전에도 보고 왔죠. 아주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그 노래 많이 들어 근데? 나 우리 아빠가 그 노래를 좋아했거든. 그래서 들었는데 약간 그 노래 하니까 아빠랑 추억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치. 가족들에 대한 추억도 많지. 맞아. 노래는 그래서 좋은 것 같아. 뭔가 그때 기억이 맞아. 떠올라서. 야, 노래 자체로도 좋아하는 게 있는데 아까 노래랑 섞인 그 우리의 에피소드. 아, 뭔지 알지. 약간 그런 게 섞여 있으니까 약간 노래가 좋은 것 같아. 나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곡? 나상현 씨 밴드의 도미노라고. 도미노. 얼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곡이거든. 이것도 한 소절만. 아이고. 뭐더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야, 은지는 그럼 도미노 좋아한다고 했잖아. 약간 도미노도 약간 인디 밴드 장르인데 그런 인디 밴드 장르를 좋아하는 거야? 그렇지. 인디는 약간 뭐랄까 파는 맛이 있다 하나? 약간 소수만 아는 특별한 가수다 뭐 이런 느낌? 나도 약간 인디 밴드 하니까 뭔가 더 서민의 입장에서 노래를 더 내는다고 해야 하나? 그렇지. 더 약간 우리의 삶 속에 더 들어가 있는 그런 기분. 맞아. 너는 무슨 장르 좋아해? 난 요즘 그래도 트로트 약간 많이. 트로트. 약간 트로트가 약간 요즘에 유행이잖아? 그치. TV에 진짜 많이 하더라. 예전에는 그냥 우리 어른들의 얘기만 담았다면 요즘은 약간 담는 이야기가 좀 다양해졌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 옛날 백두산 이런 거밖에 없었어. 백두산, 칠갑산 이런 거밖에 없었지만 요즘엔 좀 트로트의 범위가 사랑도 있어지고 뭐 그리움 있어지고 뭐 애정 이런 게 좀 많아지니까 나도 트로트가 더 듣기 좋아지더라고. 그리고 트로트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중독성이 아무래도. 그치, 트로트가 중독성. 한번 들으면 머릿속에서 안 나가더라도 예를 들어 찐이야가 있으면. 불러줘. 아, 찐이야? 찐찐.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근데 요즘 막 탑 100 이런 데 보면은 거의 다 트로트가 엄청 많더라. 임영웅이 요즘 그렇게 들었어. 맞아. 그리고 그거 좀 놀래. 와, 진짜 맞아. 트로트 요즘 대단하구나. 그치. 그러면은 나상현 씨 밴드가 제일 좋아한다 했지. 약간 그치. 입덕 계기. 내가 원래는 약간 취미가 집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할 일 다 하고 누워서 핸드폰 이제 진이나 멜론 들어가서 새로 나온 신곡들을 맨날 들어봐. 이름 끌리는 걸 보고 이제 딱 들어보는데 그게 하나가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네네였던 거지. 그거 듣고 너무 좋아서 이 밴드 뭐야? 뭐냐고 하면서 다 들었지. 너무 좋은 거야.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다. 혹시 뭐지, 은지는 나상현 씨 밴드 말고 혹시 또 좋아하는 가수 있어? 그 나는 영국 밴드인데 1975라고 혹시 알아? 1975? 더 1975라고 쓰거든. 어. 근데 이게 LP로 들었을 때 느낌이 진짜 좋거든? 야, 이 정도야? 그 정도야? 그래서 너무 좋아. 그래서 1975? 그래서 비틀즈 스타일인가 약간? 약간 밴드니까 그런 느낌. 아니야, 밴드를 좋아하는 거는 언제가? 그치, 나 밴드를 좋아해. 데일 밴드? 데일 밴드? 야, 나는 네이버 밴드. 나는 그리고 백신 맞고 나서 여기 뽀로로 밴드 맞았어요. 오, 나도? 아주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나도 밴드 좋아하지. 분위기가 아주. 나는 한국 밴드 중에 FT 아일랜드 진짜 좋아했어. FT 아일랜드 좋지. FT 아일랜드 노래 거를 타선이 없어 솔직히. 약간 FT 아일랜드 CN 블루. CN 블루 좋지. CN 블루. 약간 CN 블루가 좋아. FT 아일랜드가 좋아. 하나, 둘, 셋. FT. 은지는 노래방 자주 가지?
노래방 요즘은 많이 못 갔는데 코로나 전에는 엄청 많이 갔지. 나도 맨날 노래방에서 살아야지. 약간 공부하면서 힘들 때 맨날 노래방 가고 그랬거든. 어, 그치. 그 재미로 공부하지. 노래방에서 제일 기억 남는 에피소드. 내가 노래방에서 운 적이 딱 한 번 있거든. 술 안 취하고 운 적이 있는데 그 이선희 씨의 인연이라는 노래가 있거든. 아. 근데 그 뮤비가 너무 슬픈 거야. 그 노래가 나오면서 뮤비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 부르다가 울었어. 나는 너는 뭐 기억 남는 거 있어? 술을 잔뜩 먹고 친구랑 노래방에 갔단 말이야. 응.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길 어. 내가 같은 곡을 계속 불렀대. 아 너무 싫다 진짜. 그러니까 내가 술 취했으니까 예를 들어 오래된 노래가 있어. 어. 그걸 맨 처음에 불렀다. 어. 이러고 기억을 못하고 오래된 노래 불러야지. 오래전에 이거 끝나고 한 4분 지났어. 아 맞다 오래된 노래 불러야지. 오래전에 이러고 약간 같이 간 친구한테 진짜 잘해줘야겠다. 그 같이 간 친구가 좀 고생 많이 했지. 내가 술 취하면은 진짜로 약간 귀찮아지거든. 나는 노래방 가면 무조건 부르는 거 MC 더 맥스 그대가 분다. 그거 빼고 다 불러. 지금 이 상황을 담은 노래가 있다면?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약간 이렇게 촬영하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하니까 나는 조용필의 바운스가 생각나네. 나는 너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놀고 싶다. 더 신나게 놀고 싶다. 다음 주 주제 어떤 걸로 할까요? 우리 지금 방송국에서 하는 활동이니까 방송국 얘기 한번 해볼까? 어 그러게 방송국 얘기도 난 좋을 것 같기도 해. 나도 그러면 다음 주 방송국 얘기할까? 그럼 다음 주에는 우리 MBS에 관한 TMI를 한번 은지랑 막간하게 떠들어 볼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안녕. 구독이 제일 좋아. 좋아. 좋아요 눌러라. 눌러. 알림 설정. 바운스 바운스. 기다립니다.